고객과 커뮤니티가 만들어주신 출범 1년. 뱅크 오브 호프가 희망으로 대답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그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머리를 이렇게 다 넘겨보면 어떠냐, 네. 뭐 풀면 어떠냐 이랬는데 그때 머리 아파. 다 이렇게 풀렸더니 똑같아. 쌍콩이네 진짜. 미치겠다.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아. 그렇게 돼가지고 하지 마요. 거기 소문도 놀라. 천의 얼굴을 가지고. 안녕하세요. 노을의 강균성입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정말 참 좋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동부와 서부 참 많은 교회들이 모여주셨잖아요. 미랄의 밤으로 이 뜻깊은 행사에 저도 함께 참여하고 싶었고 또 참여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흘러가길 원하고 또 저희들도 그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을 향한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삶 속에서 정말 답답한 그 현실과 막막함 속에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서 힘든 발걸음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여러분들 참으로 귀하고요. 그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마음껏 또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정임의 이슈앤피플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깜짝 게스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벌써 지금 이렇게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대충 짐작은 하셨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게스트분은요. 시카고 미랄 선교단의 단장님이신 남성호 목사님과 함께 강균성 콘서트 미랄의 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네, 여전하세요. 똑같이 미남이시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진짜. 기분이 이게. 너무 네. 좋고, 기분 좋은 티가 너무 나시네요. 이게 네. 잘 못 듣는 말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미랄 선교단 단장을 맡고 있는 남성우 목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 이렇게 2017 미랄의 밤 강균석 콘서트라는 큰 포스터와 함께 네네.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요. 어떤 일이에요, 콘서트? 아, 네. 저희 미랄 선교단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제 가을 되면 우리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예. 음악회를 개최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그 예전 노을의 멤버였던 네. 강균성 씨를 네네. 초청해서 미랄의 밤이란 타이틀이지만 네. 오히려 강균성 콘서트라는 네. 큰 타이틀을 가지고 예. 음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강균성 콘서트에서 강균성 씨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특히 젊은 층. 또, 그렇죠. 네. 네. 와이, 어디 출신이었더라? 그 유명한 그 기획사인데 JYP. JYP. 아 맞아요. 네, 네. 예, 맞습니다. JYP 출신의 또 예, 그룹 그렇죠. 노을에서 네, 그렇죠. 예,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가수인데 시카고로 온다니까 사실 되게 반가운 소식이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시카고에 한 번도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카고 2017 미랄의 밤 강균석 콘서트. 자, 그렇다면 미랄의 밤이 정확히 뭔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미랄 선교단이 미랄의 밤을 하는 목적은 물론 선교 기금 마련도 있지만 이 미랄의 밤을 통해서 시카고에 장애인을 섬기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큰 목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랄의 밤 이 음악회를 통해서 저희 선교기금 마련 펀드레이징뿐만 아니라 네. 미랄 선교단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 지역사회에 예. 알리는 기회로 저희가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미랄의 밤이라는 그 단체가 그냥 올리 장애인 선교를 위한 단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네, 저희 미랄 선교단은 메인 포커스가 장애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기관입니다. 네. 언제부터 이런 활동을 하신 거예요? 네. 저희 미랄 선교단은 1979년 한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 사실 저희 미랄 선교단을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도 네. 장애인이셨어요. 시각장애인. 그러셨군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대학생이었고요. 이제 본인이 특별히 이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장애인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교회가 왜 장애인들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어떤 퀘스천 마크를 갖고 그렇다면 예.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1979년 같으면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 사회에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바로 알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미랄 선교단이 퍼머넌트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는 3대 목표가 있는데요. 전도, 네. 봉사, 계몽. 계몽은 어떤?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전도, 그 다음에 또 장애인들이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예. 또 어떤 지적으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봉사. 네. 이건 이제 장애인들에 관한 거죠. 네, 네. 계몽이라고 하는 건 장애인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979년이라는 어떤 그런 한국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어떤 잘못된 편견들을 바로 알리고 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몽이라는 목표를 하나 더 붙인 거죠. 그래서 3대 목표를 가지고 예. 지금까지 계속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시카고에는 1994년에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23년 저희가 시카고에서 네. 3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네.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남성호 단장님께서 23년 동안 이끌어오신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요. 예. 네. 당연히 아니죠. 네. 저는 네 번째 예. 단장이고요. 네 번째요. 그동안 세 분의 단장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 저는 2년 전부터 이제 딱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미랄 선교단 맡고 있고요. 그전에는 이제 시카고에서 교회 목회를 했었고 예, 예. 시카고 미랄 선교단과의 인연은 제가 이사회에서 이사로 미랄 선교단 이사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연을 갖고 활동하고다가 이제 2년 전에 제 전임 단장님이 리타이어를 하시게 되면서 제가 이제 미랄 선교단 시카고 네. 미랄 선교단을 맡게 되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힘든 일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섬김과 봉사, 그 계몽. 말은 쉽지 실제로 이거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네, 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장애인 사역하면 굉장히 좀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힘든 점도 있지만 오히려 보람과 기쁨이 더 많다는 걸 먼저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가을에 콘서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요즘 선교 기관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인 사회의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고 또 여러 교회들도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선교 기관들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번 이렇게 음악회를 통해서 모자라는 그런 선교 기금 활동 기금들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좀 뭐 표현이 좀 우스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강균성 콘서트가 네. 저희 1년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수확을 크게 이제 얻으시고 네, 가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슈의 피플에 오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큰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한 장 티켓 한 장 티켓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되게 소중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잠깐 다시 콘서트 얘기를 좀 돌아가 볼게요. 네네. 여기 보면 특별석이 $30고 일반석이 $15입니다. 네. 장소가 그 노스필드 네. 그 워키간 길에 있는 네. 그 크리스천 헤리티지 아카데미 오디토리움인데요. 좌석이 880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가장 잘 보이는 200석을 특별석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특별석은 티켓을 사시면 좌석 번호가 있어서 뭐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나머지 좌석은 저희가 일반석 15불로 해서 그냥 먼저 오시는 분. 먼저 오시는 분. 선착순인가요? 예, 그냥 특별석 외에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네. 사실 여러분들 그룹 노을의 강균성 콘서트를 일반 콘서트로 했을 경우에 이 가격에는 절대 불가능한 가격입니다. 사실 너무나 저렴한 가격이라고 제가 감히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강균성 씨 굉장히 믿음도 좋으시고 네 그리고 인성도 되게 바르세요. 성품도 바르시고 근데 그거 되게 또 코믹하세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예, 굉장히 코믹하세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주 흔히 개인기가 참 많더라고요. 네, 예전에 그 대한항공의 모 그 조모 양 그분 흉내를 내셔가지고 더 인기가 높아지신 네, 분이기도 한데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이제 이 금액에 부담 없는 금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티켓을 구입하시고 또 이제 미랄의 밤을 도와주시기도 하면서 또 그렇죠. 콘서트를 통해서 기쁨도 얻어가면 네,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될까요? 네, 저희가 지금 예매처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네. 저희 미랄 선교단 전화번호 847-877-4202 네. 로 연락을 주시면 네. 바로 제가 받고요. 네. 그리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네. 여러분들이 이 전화를 통해서 이제 그 티켓을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고요. 전화 바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슈 앤 피플 보고 전화 드렸다고 꼭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 이슈 앤 피플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남성 목사님께서 티켓을 선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네, 제가 뭐 많이는 아니지만 네. 네, 안 그래도요 우리 이슈앤 피플 액천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남성우 단장님께서 티켓 선물로 몇 장 갖고 오셨습니다. 저 이슈앤 피플만의 자랑이죠. 깜짝 돌발 퀴즈 지금 바로 나갑니다. 정답을 맞히시는 분들께서는요 773-588-0070 저희 지금 방송국으로 전화 주시는 분에 한해서요 저희가 티켓 선물로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나갈게요. 질문은요. 2017 미랄의 밤 콘서트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자, 제가 보기 나갈게요. 1번 강우성. 2번 강우석. 네. 자, 3번 나가겠습니다. 3번 강균성. 자, 보기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강균성 콘서트 티켓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퀴즈인데 너무 쉬운데요. 질문이 쉽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슈앤 피플에서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걸 나간 적이 있었어요. 틀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네, 네. 선물 감사드리고요. 네. 네, 구름 노을 강균성 콘서트 우리 미랄의 밤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남성우 단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저희 미랄 선교단은 시카고에 있는 우리 한인 기관으로는 뭐 유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들을 섬기는 기관으로는 뭐 종교를 떠나서 우리 시카고에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랄의 밤이 단순히 펀드레이징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장애인을 섬기는 기관이 있다는 걸 시카고 우리 이민사회에 알리는 그런 기회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미랄 선교단이 우리 장애인들 특별히
우리 발달장애인들, 네. 자폐, 그 다음에 다운신드롬, 여러가지 정서장애를 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토요일에 토요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또 주일 같은 경우는 교회에 자유롭게 가시기 힘든 부모들을 위해서 또 썬데이에도 아. 저희가 이 사랑의 교실이라고 부르는 학교를 운영을 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예. 그래서 이 이슈앤피플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시카고 미라 선교단에 많이 연락해 주시고, 주변에 또 가족 중에 장애인들이 있다면, 특히 발달 장애인들 아니면 뭐 일반 우리 지체 장애인들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모든 장애인 분들을 다 섬기고 있으니까 네.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또 장애인들을 섬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라 선교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제가 또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네네. 이렇게 예쁜 팜플렛을 주셨는데 네.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잠깐 네. 프로그램 짧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저희가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 그 토요 학교인데요. 네. 이름을 사랑의 교실이라고 부릅니다. 아. 지금 22명의 우리 발달 장애인들 아. 물론 다 발달 장애인은 아닙니다. 우리 시각 장애인도 두 분 나오시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전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선교 기관이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예배 찬양을 하지만, 또 우리 시카고에 있는 교회들과 여러 단체들에서 점심 너무너무 맛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오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많이 해요. 뭐 음악, 미술, 댄스,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아웃사이드 야외에 필드 출입도 가요. 예를 들어 지난 토요일엔 저희가 네. 링컨 파크주에 갔었습니다. 아 근데 그때 우리 에어쇼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 저희는 너무 주차하기 힘들어서 고생했지만 아유. 덤으로 에어쇼까지 봤습니다. 보셨군요. 예, 그러듯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또 같이 야외에 나가서 또 즐기는 시간들. 그래서 이번 다음 9월에는 저희가 볼링도 가고 그다음에 애플 피킹도 가고 겨울엔 또 눈썰매도 타러 가고 예. 왜냐면 우리 장애인들이 발달 장애인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야외 활동들을 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예. 부모님들도 많이 바쁘시고 네. 우리 이민 사회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우리 발달 장애인들 같이 와서 정말 행복한 시간 갖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시카고에 많은 발달 장애인들이나 또 장애인분들이 계셔요. 근데도 아직 미라 선교단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 거리상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어떤 영역 확장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현재 또 주일에 교회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발달 장애인들이 교회 가서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4명의 장애인들이 주일에 10시부터 2시까지 우리 또 담당하시는 디렉터 목사님과 함께 저희 미라 선교단 빌딩에서 센터에서 같이 예. 이제 4시간 동안 보내고 있는, 그동안에는 부모님들은 이제 가서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고 오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가장 포커스된 그 사역은 데이케어입니다. 그래서 아직 풀타임 데이케어를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실행은 못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저희가 큰 비전 중에 꿈 중에 하나가 그 데이케어인데, 저희가 원래는 몇 달 동안 화수목 이렇게 한번 시험적으로 풀타임으로 한번 실행해 봤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의 어떤 그런 데이케어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중에 한번 시험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봤고요. 앞으로 좀 계획을 해서 이제 풀타임 그런 이제 주중에도 저희 이제 미랄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계세요. 네, 보이지 않는 더 해야 되는 게 사실 좀 부족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자원봉사 안 필요하세요? 많이 필요하죠. 그쵸. 지금 저희 그 방금 전에도 토요일에 22명의 장애인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희 봉사자도 지금 거의 한 25명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50여 명 지금 토요일에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봉사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별히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뭐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희는요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라이드도 필요하죠.
그리고 와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도 큰 발런티어고요. 또 특별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 내가 뭐 음악에 소질이 있고 뭐 그렇다고 프로페셔널한 거는 아닙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아 난 이런 거에 좀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분들도 좋아요. 우리 혹시 이 방송을 태권도 하시는 분들 혹시 보신다면 예. 우리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태권도 운동. 가르치는 거?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예. 운동이 많이 필요해요. 아,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댄스 이렇게 그 음악 치료를 하시는 또 선생님이 오셔서 해주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좋았구나. 뭐 하여튼 뭐 운동 뭐 네. 제가 말씀드린 건 태권도 하나의 예고요. 예.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또 운동에 관한 파트가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 어쨌든 뭐 미술 지금도 미술도 하는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또 다른 분이 또 다른 데 오셔서 또 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에게는 여러 가지 활동의 영역들에 하고 싶은 분야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재주가 있으신 분들 또 흥미가 있으시고 또 네. 취미를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오셔서 네. 같이 그런 부분들에서 좀 해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요리도 좋아요. 요리도. 요리도 저희가 지금 해요. 사실은 아. 우리 선생님들이 네. 그 연구 개발에서 하거든요. 우와. 근데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좀 해주시는 것도 좋고 우리 손에 이런 어떤 그런 또 운동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 어쨌든 다 필요합니다. 아.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마음에 그런 감동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 한미방송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도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하고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017 미랄의 밤 강균성 콘서트 홍보를 위해서 우리 단장님 남성 목사님과 함께 아주 행복한 시간 나눴는데요. 저희는 콘서트 현장에서 좀 네, 뵙고 네, 또 이제 후기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 커뮤니티가 만들어주신 출범 1년 뱅크 오브 호프가 희망으로 대답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가을 개편을 맞아 9월 11일부터 주 5일 뉴스를 진행합니다. 임종렬 앵커 박승아 앵커의 KBC 뉴스 930을 매일 만나실 수 있습니다. KBC 보도국의 자랑 김문경 기자, 이혜빈 기자, 김연호 PD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KBC 간판 토크쇼 유정인의 이슈 앤 피플은 가장 핫한 시간인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30분에 방영됩니다. 시카고 넘버원 채널 KBC 한미방송